네, 파일럿 여러분, 상암 올해 날리기 버스킹에서 와 25초나 날린 레전드 영상 기억하시나요? 날려주세요. 오케이 힐, 와! 오케이 힐, 와! 아 진짜 이거 무한대 나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여러분, 무한대가 나올 것 같아요. 나 집에 가야 돼. 오늘 그 황채경 선수의 CS 비행기를 공개합니다. 야, 황채경 선수의 25초 날리는 모습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거는 레전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CS 비행기 어떤 장점이 있냐? 첫 번째는 그 심플함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접을 때 다른 기체들은 와 이거 너무 두꺼운데 이거 애들이 접을 수 있나? 좀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그 복잡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접는 게 맞나? 약간 그렇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에는 좀 무게가 적고요. 그 두께가 적어서 이렇게 가운데 접히기 쉽고 옆으로 갈수록 좀 두껍고 가로 갈수록 좀 얇아지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죠.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복잡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황채경 선수의 CS 기체는 그걸 아주 심플하게 구현을 해냈어요. 이 비행기도 2단 상방각 기체인데요. 2단 상방각이 아무래도 한 번에 딱 접어가지고 이제 변수 없이 날릴 수 있는 그런 기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오래 날리기 비행기 좀 초보다 접는데 잘 못 접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행기부터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 정도면 10초 이상 충분히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황채경 파일럿의 CS 비행기 바로 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접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라잉 페이퍼를 준비해 주시고 길게 절반 접습니다. 잘 펴주시고요. 우리 자를 이용해서 아래서부터 12cm 되는 지점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12cm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위에 있는 종이가 여기 있는 12cm 지점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잘 펼쳐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굵게 표시해 볼게요. 이 부분 방금 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끝에 있는 모서리 꼭지점이 이렇게 12cm 지점에 오도록 해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여기 있는 꼭지점이 가운데 있는 여기까지 오도록 슥 접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접었으면은 여기 있는 이 선이 여기 있는 12cm 지점 닿도록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펼쳐주세요. 자, 이제는 여기 있는 꼭지점의 기준으로 어디 보자. 한 1, 2, 3, 4cm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반대편도 표시를 해주세요. 1, 2, 3, 4cm 지점에 표시를 합니다. 네, 다음은 지금 12cm 지점이 이렇게 접히죠. 이러면서 포켓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포켓을 이렇게 함께 접어주면서 4cm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포켓을 들어 올리고 옆에 있는 이 선이 4cm에 닿게. 자, 반대편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12cm 지점이 접혀있죠. 그 상태에서 포켓이 만들어지는데 포켓에 여기 있는 꼭지점이 4cm 지점 여기 표시한 데까지 닿도록
이렇게 접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접었으면은 우리 다시 한번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접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유지를 그대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접힌 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옆에 지금 여기가 공기주머니가 많이 부풀어오른 사람도 있을 텐데요. 네, 만약에 많이 부풀어올랐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가 너무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나면은 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분명 아까 4cm까지 접었는데 많이 올라가 버렸죠? 조금 수정을 해서 위쪽으로 부푼 거를 없애서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위에서부터 1.8cm, 1.8cm 지점을 표시하시고요.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한번 접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맞춰졌고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정확하게 접어주세요. 다음 단계는 밑에 있는 이 종이 전체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그재그로 이 칸 안에 맞춰서 접도록 할 텐데요. 이 칸을 벗어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지그재그 할 때도 가운데 선이 꼭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하시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내려 접었고 마지막으로 올려 접는 것까지 할 건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이 돼 있죠. 자, 다음은 여기 있는 포켓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포켓을 좀 벌려서 이 가운데 선은 넘지 않도록 이렇게 내려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네. 그럼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네, 우리 황채경 선수는 가운데까지 넘어가게 해서 이걸 내려 접었는데, 네,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은 살짝 개선을 시켰습니다. 한 단계로 좀 줄였습니다. 약간 불필요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일단 이렇게까지만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말아 접어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무게중심 세팅이 끝났으면은 이제부터는 말아 올라가기죠. 네, 한 단계 한 단계씩 부드럽고 천천히 완전히 반듯하게 접히도록 말아주세요. 네, 계속해서 말아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게중심이 완전 가운데는 조금 덜 있고요. 이쪽, 여기가 좀 두꺼운 편이고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좀 얇아지는 구조입니다. 자, 비율 잘 맞춰주시고, 네, 여기가 이 전체 길이가 11.2cm 정도 나올 겁니다. 네, 11.2cm. 그 상태로 절반을 접습니다. 절반이 이미 좀 접혀 있지만, 자, 이렇게 접을게요. 자, 이제 날개를 접어야 되기 때문에 뒤집습니다. 뒤집어 주시고, 우리 여기 있는 자를 이용하겠습니다.
1.5cm씩 표시를 하겠습니다. 1.5, 1.5. 네, 여기도 1.5, 1.5. 1.5, 1.5. 표시가 됐으면은 날개를 접어 보도록 하죠. 정확히 맞춰서 날개를 접습니다. 뒤집어 주시고, 이쪽 날개도 이렇게 선에 잘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개가 이렇게 접히는 라인이 생성이 됐는데요. 아직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라인 따라서 한번 쭉 접어 보시면서 느낌을 한번 보시고요. 잘 라인이 안 잡혔으면은 좀 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날개를 이렇게 잡혔으면은, 네, 나머지 이제 뭐 드룹이나 2단 상반각,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2단 상반각 라인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 상반각 라인은 3.5에 표시, 3.5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조금 두꺼운 책이 있으면 좋은데요. 제가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놓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날개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접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딱 눌러서 2단 상반각 라인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 상반각 라인이 만들어졌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영향이 받지 않도록 끝부분만 우리가 표시를 해서 드룹을 만들어 줄 거예요. 드룹은 2.2cm 그리고 1.2cm 이렇게 드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윙렛까지 올려야 되겠죠? 윙렛을 올릴 때도 이렇게 1cm 부분이 정확하게 일자가 되도록 해서 정확하게 접어주세요. 폈을 때도 이게 휘어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 조절을 잘 해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편도 이동해 보죠. 저는 한 단계씩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표시를 다 하고 한꺼번에 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 3.5 반대편도 3.5
자, 이렇게 2단 상방각을 만들어 줄 겁니다. 네, 2단 상방각 할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에는 강하게 하고 뒤에는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자, 드롭도 2.2cm랑 그리고 1.2cm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드롭을 접습니다. 자, 드롭 접고 이제 윙렛까지 접어 보겠습니다. 윙렛은 저는 1cm를 접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는 안 봐도 1cm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윙렛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일자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날개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차례죠. 상방각이 균일한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이 네, 벌어지지 않게 딱 달라붙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가운데 이 동체 부분이 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휘어지지 않게 휘어지진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아주 잘 접힌 것 같고요. 2단 상방각을 얼마나 각도를 올려서 접을 거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좀 성향의 차이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주날개 각도는 약간 수평을 향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2단 상방각과 그리고 윙렛까지, 여기가 2단 상방각 그리고 윙렛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비행기는 엘리베이터를 살짝 아래로 내려줘야 되는 기체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살짝씩 내려서 손을 봐주세요. 이거는 날리면서 여러분들의 비행기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네, 이렇게 우리 황채경 선수의 CS 비행기 완성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 무게중심이 좀 덜 있고요. 옆으로 갈수록 조금 두꺼운데 이 기체는 살짝 여기 접히는 부분부터 두꺼워지는 느낌이고요. 또 엄청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두꺼운 느낌. 이것도 그 종이 그 접을 때 손이 힘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접을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저도 접는데 굉장히 좀 편안하게 접혔고요. 오늘은 또 새롭게 이렇게 책으로 두꺼운 책을 놓고 이렇게 접었는데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책상 끝자락에서 하는데 제가 이 카메라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책상 끝자락이라 생각하고 책 들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황채경 선수의 CS 비행기 여러분들도 한번 똑같이 접어보시고 다음 대회 때 활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과연 1위를 할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나게 비행을 해보시고 즐거운 연습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et's we play!